일하던 그 우리 알바복을 벗어놓고 도망을 갔어요. 화장실에 가면은 알바복만 있어요. 매미 허물 같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합시다. 열심히 정글링 돌읍시다. 레인저 두 마리 워커 받을래. 그냥 차라리 그럴 바에 레인저는 줘도 안 써요. 알리스타 둘, 타나토스 타나토스 쓸 수 있을까? 쓸 수 있을까? 택도 없지. 타나토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타나토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정글 돌다가 게임 터져, 이씨. 정글 돌다가 게임이 순식간에 터지겠죠. 택도 없는 생각을 하고 있네. 넥서스 타워. 바텀 인히비터 타워. 바텀 이너 타워. 바텀 아우터 타워. 대충 외곽 타워, 2차 타워. 쌍둥이 포탑이라는 의미겠죠. 아, 증매. 화가 난다, 화가 나. 잘 하고 있었는데 그걸 쫓아내? 야, 이번판은 적당히 눈치껏 합시다. 막 나가서도 안 된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눈치껏. 제일 어려운 말이죠, 눈치껏. 되게 어려운 말이야, 한국말 중에서. 한국말 중에서 정말 어려운 말. 야, 눈치껏 해. 눈치껏 해. 야, 어디까지가 눈치의 한계인가? 과연 니들이 말하는 그 눈치의 기준이 어디까지를 눈치껏 하는 건지 되게 중요하죠, 그게. 왜 이렇게 탈탈 많이 주냐? 여기 뭐 탈탄 있어? 여기 뭐 탈탄 있나? 탈탄 봤으니까 다시 또 빨리 진출합시다, 그럼. 아, 이렇게 되면 얘기가 다르죠. 야, 라떼는 말이야, 어? 야, 안 알려줘도 그냥 눈치껏 다 했어. 어? 야, 눈치껏 하려면 알아서 눈치껏 해야지, 뭐. 어? 내가 뭐 어디까지 알려줘야 돼? 회사에서 제일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죠. 그냥 미쳐버리겠죠. 눈치껏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닌데, 알아야 눈치껏 하지. 아, 눈치껏 하는 건 좋아. 눈치껏 하는 건 좋은데, 뭘 알아야 눈치껏 하지 않겠냐라는 거지. 어? 적어도 그 눈치껏이라는 거에 기준이 있어야 돼. 예를 들면은, 아침 출근 시간이 9시까지야. 9시까지면은, 눈치껏 알아서 일찍 출근하면 되잖아요. 어? 그런 거는 눈치껏 할 수 있어. 어? 눈치껏? 알아서 내가 뭐 일찍 출근한다 몇 시 정도가 눈치껏 이렇게. 왜냐면은 그 우리 부장님이나 팀장님이 한 8시 반쯤에 출근을 하셔. 그럼 눈치껏 내가 8시 반보다만 빨리 나오면 되는 거잖아. 눈치껏이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다. 근데 갑자기 갑분싸같이 나 알려주지도 않고 내 일인지도 몰랐고 아예 처음 듣는 일인데, 야, 너 이거 안 하느냐? 그게 무슨 일이죠? 야, 눈치껏 안 할래? 아, 정말 진짜 갑분싸죠? 이 쌍놈의 새끼가 지금. 야, 적어도 씨, 뭐가 뭔지를 알아야 내가 눈치껏 하지. 쥐뿔도 없는데 눈치껏 하라고 하니까. 저놈의 새끼를, 똑배기를 부시고 내가 회사를 그만둘지 말지 고민을 하게 되죠. 저 친구의 똑배기를 부시고 회사를 그만두면 내 미래가, 그래도 스트레스를 덜 받는 미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진짜 그 걔네들이 진짜 나쁜 거야. 밑도 끝도 없이 눈치껏 하는 애들이 진짜 나쁜 거야.
제대로 뭔가 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제대로 알려주면 되는데 그걸 못 알려주니까 눈치껏 하라는 거지. 모르면 물어봐. 멍 때리지 말고. 엄청난 말이죠. 그러니까. 모르면 물어봐. 멍 때리지 말고. 그치. 로또라는 게 있는지를 안 알려줬는데? 로또라는 게 있는지를 안 알려줬는데? 야, 너는 왜 로또를 안 사오냐? 모르면 물어봐. 모르면 물어봐. 로또를 어디서 파는지 물어보라고. 로또라는 게 있는지를 몰랐는데 로또를 어디서 파는지 왜 안 물어봤냐고 혼납니다. 정말 미쳐버리죠. 이 새끼 엠마, 로또라는 거에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너한테 물어보지. 어? 로또라는 게 있는지를 알아야 물어보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물어봐요. 그런 느낌이. 근데 정말 웃긴 게, 정말 웃긴 게 그런 양반들이 정말 많습니다. 엄청 많죠. 직장 내에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일 직장에서 개인적으로 화가 났던 게 뭐였냐면은 좀 뭐랄까? 무식 중에 그런 사람들 너무 싫었어. 어서 오세요. 그 무식 중에 정말 심한 말 하는 사람들이 너무 싫었어. 자기는 야 그랬어? 야 미안하다. 야 몰랐다. 야 미안. 이러면서 그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 새끼가 미안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새끼야 인마 처음부터 안 그래야지. 야 미안하다. 야 나 그런 줄 몰랐다. 야 아 그래요? 미안합니다. 나구나. 내 얘기구나. 아 미안해. 야 내 네 얘기한 건 아닌데. 야 미안하다. 야 네 얘기는 아닌데. 아 야 내가 직장 내에서 내가 그렇구나. 어? 아 새끼들 그 눈치 없이 꼭 항상 그런 새끼 있더라고 이런 식으로 또 뒷담 까다 보니까 야 네 얘기구나. 미안하다. 야 아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람이 이래서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이런다고 하잖아요. 겸손하게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아이씨 갑자기 울면 어떡해. 야 울지 말고 말을 해. 말을. 뭐가 힘든지 울지 말고 말을 해. 말을 해야 알지. 어떻게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아니. 죄송하다고 울지만 말고 자 뚝뚝뚝 그쳐봐. 좀 뭐가 그렇게 힘든지 한번 얘기 좀 해봐. 뭐가 그렇게 널 힘들게 했니? 근데 진짜 그런 직원들도 있어요. 뭐 힘들면 좀 얘기를 하라고. 뭐가 문제인지 얘기를 하라고 하면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막 이런 애들이 있는데 아 미치겠어요. 제발 아닌 게 아니라 제발 얘기를 해. 울지 말고 얘기를 해. 아니 네가 슬프고 뭔가 도움을 필요로 하고 다 좋아. 다 좋은데 말을 해줘 제발. 제발 말을 해줘. 내가 차라리 고칠게. 내가 도대체 뭐 어떻게 해달라는 건지 좀 얘기를 하면 좋겠어. 어떻게 해달라는 건지. 아 그 내가 우리 집에서 일할 때 얘기예요. 우리 집에서 일할 때 이제 정말 대부분은 안 그래. 대부분은 안 그러는데 가끔씩 좀 남자를 되게 만만하게 보는 그 여성 직원, 그러니까 여자 아르바이트생들이 가끔씩 와요. 남자를 되게 만만하게 보는. 남자를 되게 만만하게 본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남자를 만만하게 본다는 게 아이 뭐 남자 별거 없지. 야 남자 호구야 호구 이런 의미로서 만만하게 본다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남자니까 이런 것도 모르겠지?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거에 정점을 찍은 날이 언제였냐면 정점이 찍을 날이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이 친구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메이저님 제가요 한 달에 그날이 두 번이 와요 이러는 거야. 난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어. 새로운 생태계의 교란종인 줄 알았어. 한 달에 그날이 두 번씩 온대.
그래가지고 한 어 매니저님 저 한 달에 그날이 두 번씩 오는데 그 제가 어 너무 그 통증이 심해가지고 한 그날은 한 이틀 정도 쉬어야 된대. 그래가지고 아 그래 뭐 한 달에 그날이 두 번씩 오면은 어 그래 쉬어라 해서 쉬라고 했습니다. 쉬라고 했는데 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한 달에 그날이 두 번이 오면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면 안 되거든. 오면 안 돼. 한 달에 두 번씩 오면 안 돼. 어 제일 중요한 건 한 달에 두 번씩 오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병원에 가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내가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 아 근데 또 어린애가 쉬고 싶어가지고 하는 얘기겠거니 했지. 아 그래 뭐 남자친구하고 어디 놀러가고 싶은데 그 또 남자친구하고 놀러간다고 알바 쉬고 싶다고 얘기하기도 그럴 테고 한편으로는 이해를 했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 어쨌든 몸 조심하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그 그렇게 해라 해서 한 달에 이제 아르바이트생이 무려 그 아르바이트생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제일 중요한 건 그 주말 알바야.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나와. 이 망할 게 한 달에 8번밖에 안 나오는 토요일하고 일요일 알바인데 그 8번 중에서 4번을 쉬겠다고. 심지어 자기가 항상 학교를 다닐 때부터 왜 그런지를 모르겠는데 그 주말에만 아프대. 또 주말에만 아프대. 그래가지고 아 그렇구나 주말에만 아플 수도 있구나. 그치 아 주말에만 아플 수도 있어. 왜냐면은 왜냐면은 또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거든. 이게 사람이라는 거는 모두가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또 배려를 해주면서 그래 그럴 수 있다 주말에만 아플 수가 있지 그래서 그런데 그냥 그렇게 아프면 그만 나오면 되지 않겠니?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야. 펑펑 울면서 점장님은 여자가 아니라서 뭐 이런 거죠. 매니저님은 여자가 아니라서 제 마음을 모르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픈데 얼마나 힘든 일인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게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내가 말했잖아 아까 얘가 나를 진짜 걔 병신으로 알고 있다고. 어지간한 병신으로 알고 있지 않는 이상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이게.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왜냐면은 한 달에 두 번씩 오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데 한 달에 두 번씩 오는 것도 모자라서 지금 너는 나한테 한다는 소리가 지금 이 자식아 여성의 생태를 모르기 때문에 아픈 줄 모르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그래 땡땡아 네 마음을 내가 다 이해해 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근데 내가 말이야 제 되게 친한 형이 산부인과 의사거든. 내가 되게 친한 형이 산부인과 의사인데 내가 그 형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 이 자식아 하면서 그 친구가 보는 앞에서 형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형이 땡땡아 왜? 아 형 병원이야? 이래? 환자 이제 다 끝나서 이제 형 퇴근하려고. 형 다름이 아니라 우리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한 달에 그날이 두 번씩 온다는데 이거 괜찮겠지? 라고 물어봤더니 그 형이 야! 데려와! 당장 데려와! 왜? 왜 데려갈까? 왜? 야, 그 친구를 그 친구로 논문 쓰면은 내가 세계적인 노벨 수상감이다. 전례 없었던 신인류의 발견에 대해서 논문을 써야 되니까 데려오라는 거야. 신인류를 발견했대. 한 달에 두 번이면은 야, 그 뭐라고 하지? 의학적으로 지금까지 힘들었던 이제 그 여러 가지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엄청난 의학적인 발전에 장족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그 친구를 꼭 소개시켜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듣는 앞에서 야 너가 신인류라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했더니 애가 방금 전까지 펑펑 울면서 매니저님은 여자의 마음을 몰라 하던 애가 갑자기 숙연해졌어. 말을 안해 숙연해져가지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얘기했죠. 친구가 그 가끔은 쉬고 싶은 날이 있을 수 있어. 이해해. 이해하는데 나는 말이야 그렇게 생각을 해. 거짓말은 되게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해. 거짓말은 되게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 더 중요한 게 있어. 거짓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이 만만하게 보는 그런 태도와 행동은 정말 좋지 않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표정이 확 변해. 아 휴발 이러는 거야. 아 휴발 말 존나 많네 막 이러는 거야 갑자기. 어? 뭐라고? 뭐? 했더니 아 됐어요 내일부터 안 나올게요 이러는 거야. 그리고 가는 거야. 아니 야 잠깐만 너 지금 일하는 시간이야? 아니 야 지금 알바 시간이야 지금! 알바 시간이라고! 갔어! 네, 옷 갈아입고 갔습니다. 그대로 갔습니다. 알바 시간 중에 갔습니다. 알바하다 갔습니다. 아니 아씨 하던 일은 마무리 짓고 가야지. 야 그렇다고 계속 가버리면 어떡해. 하... 갔어요 그냥 그대로. 저돌 맹진. 아주 저돌적인 아이였어. 엄청 쿨하게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아마 일요일이었을까? 일요일 저녁 9시 정도였어. 일요일 저녁 9시 정도였는데, 그니까 지도 그 일하러 왔다가 일하러 온 날 원래 그런 거 있잖아. 일하러 오자마자 바로 오자마자 저 죄송한데 제가 앞으로 언제 못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일을 좀 하다가 대충 이제 마감이 될 것 같고 저녁에 마감하려고 할 때쯤에 얘기하잖아. 좀 이제 이 정도 일했으면 지금쯤 정도에 말해도 되겠다는 느낌 있을 때.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저녁 9시쯤에 얘기를 그렇게 하다가 그냥 가버렸어. 가버려가지고 어떻게 해. 방법이 없지. 갔는데 답은 하나죠. 내가 있지. 매장 정리를 시작을 했어. 매장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진짜. 야, 너무 화가 나서 화가 주체가 안 되는 거야. 아 막 이 뭐라고 해야지 용솟아오르는 이 감정을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앵간하면은 화도 되게 안 내는 타입이고 진짜 감정 조절 잘하는 타입인데 와 그런 애들 블랙리스트 같은 거 있냐고요? 블랙리스트 같은 거 없죠. 블랙리스트가 뭐예요? 뭐가 있어? 그냥 뭐 재수 없었거니 해야지. 무슨 블랙리스트가 있습니까? 아휴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엄청 일 열심히 하고 착실한 애들이 더 많아요. 착실한 애들이 더 많은데 가끔씩 한 번씩 저런 애들이 있습니다. 저런 애들 만나면 답답해. 제일 답답한 이유는 아 진짜 저런 애들 때문에 그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실 그 매장 사장님들 생각하면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야, 그 블랙리스트 만들고 뭐하고는 의미가 없는 게 그 블랙리스트를 만들기 이전에 하루도 일하고 그만둔 애들이 엄청 많아요. 아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프랜차이즈나 이런 데서는 있지. 리스트 있지. 프랜차이즈 같은 데서는 리스트 있어요. 내가 점장으로 일할 때 있었어. 그쪽에서 내가 점장으로 일할 때 거기서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내가 말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은 일반 매장 가맹점 같은 데는 이런 데는 다 그냥 사장님이 직접 아르바이트생 고용해가지고 같이 일하고 하는 개념이라 같이 그냥 가족처럼 일을 하니까 아프다고 하면은 오늘 그러면 나오지 말고 푹 쉬어 이러면서 이제 그냥 사장님이 그날 대신 대타로 일하고 뭐 이런 식의 가족 운영이니까 거의 다 가족 운영이나 아르바이트 팀 운영이고. 그런데 뭐 블랙리스트 작성하고 말고 그런 게 없어요. 뭐 블랙리스트야. 야 바텀에서 온단다. 바텀 먹으러 가자. 가족 중에서도 진짜 골 때리는 애들 많습니다. 아 진짜 가족 중에서도 골 때리는 애들 많아요. 가족 중에서도 골 때리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야 그 내가 매장에서 일을 하면서 경험을 해본 건데 그 부모님의 가게를 명의를 뺏으려고 부모님한테 소송을 거는 아들도 있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부모님한테 소송 거는 아들도 있어요. 에이 농담도 잘하시네 같은 느낌일 수 있는데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아 장난 아니야. 콩가루 집안이냐고 또 얘기하면은 콩가루는 아닌게 이게 와 이게 뭐냐면은 어머니가 매장 운영을 너무 못하세요. 그래서 매출이 많이 빠지는데 그 아들은 이제 자기 딸에는 나중에 자기가 이 가게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매출이 너무 빠지니까 더 이상은 용납을 할 수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 부모님이 자꾸 운영하시면 매출이 빠지니까 나한테 넘겨라 내가 운영하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그랬더니 부모님은 아직 너한텐 좀 이르다, 너는 좀 더 경험을 쌓고 다른 일을 하다가 나중에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서로의 의견이 갈리는 거야. 이게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해도 참 애매한 거야. 서로의 의견이 좀 갈린 거라. 그랬는데 이제 아들은 너무 답답한 거야. 왜냐면 내가 이 가게를 나중에 물려받는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 매출 빠진 거를 복구하려면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벌써부터 인식이 개선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고 싶은 건데 이제 엄마도 온 고집이야. 절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지금은 못 준다. 네가 이 가게를 물려받는 건 분명히 물려받게 되겠지만 아직은 아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막 피튀기는 싸움을 하는데 아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피튀기는 싸움 진짜 피튀기는 싸움이야. 가족 간의 소송 문제라 매장에서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어.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어. 알아서 풀어내야지. 그니까 보세요, 이게 아 자식이 또 출가해서 차려야 되는 게 어려운 게 그 일반적인 자식이 가게를 차릴 만한 돈이 없죠. 대부분 가게를 가지려면은 부모님의 원조를 받지 않는 이상은 힘들어요. 부모님의 그 원조를 받지 않는 이상은 힘들어. 젊은 나이에 가게를 가진다는 게 정말 좋은 일이고 한데 힘듭니다. 인테리어비에 가맹비까지 다 하면 아유 억 소리 납니다. 억 소리. 적어도 3억 그 이상은 가지고 와야 돼요. 공사하는데 1억은 넘게 들고 그 다음에 가맹비 이런 건 거의 없고요. 가맹비 이런 건 거의 없는데 이제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권리라는 걸 권리금을 줘야 하잖아요. 권리금도 줘야지 보증금도 내야지. 어쩔 수가 없어. 야, 권리금도 내고 보증금도 내고 뭐도 내고 거기다가 인테리어비까지 하면은 보증금이 아무리 싼 가게여도 기본적으로 억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 그러지 않겠어? 날 수밖에 없다니까. 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자기 가게에 자기 건물일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자기 건물인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애초에 그 건물이 자기 건물, 그러니까 건물이 부모님 명의로 돼 있을 정도의 그 가게 집안이면요, 아들이 부모님한테 소송을 걸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예 안 나옵니다. 그런 집안은 그냥 내가 봤던 기준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봤던 기준으로 다 단일화는 하면 안 돼. 내가 봤던 기준으로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 있는 집안 정도 되면요, 아들이 부모님한테 잽도 못합니다. 진짜 부모님이 아주 다 그냥 아니 그러니까 하나 바로 내주고 안 내주고는 그냥 부모님의 개인 성향의 차이인데 그 부모님한테 소송 걸어서 뭐 하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럴 정도의 그 틈 같은 걸 주질 않아요. 그럴 틈을 주질 않아요. 그런 집은 이미 부모님이 모든 걸 다 쥐락펴락 하고 있는 집안이기 때문에 그럴 일이 거의 없죠. 확실히 그런 집은 자식이 함부로 비벼보지도 못해요. 그런 집은 그치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하는 개념부터 썩은 놈인데 이게 또 그것도 있어. 부모님이 근데 그렇게 말하는 집들도 있어요. 야 니가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서 나중에 다 니가 가져갈 거니까 니가 가져갈 거니까 뭘 준비해라 뭘 해라 이렇게 또 말하는 경우도 많아요. 많으니까 이걸 물려받고 싶으면 뭐 해와라 이러신 분들 되게 많아요. 하여튼 되게 재밌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며느리하고 부모님하고 진짜 피 튀기는 싸움 날 때도 있어요. 며느리하고 부모님하고 며느리가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그러고, 자기가 매장에서 일했던 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달라 이거고, 가족 단위 운영인데 어떻게 또 이런 걸 네가 돈으로 달라고 하냐 이러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되게 웃기지? 웃긴데 자주 있어. 자주 있어. 근데 이거는 조금 애매한 게, 이게 관여를 할 수가 없어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생각을 해봐. 솔직히 그렇다니까? 가족들끼리 하면은 최저시급 안 주고 하루에 10시간씩 일하는데 한 달에 그냥 한 100만원 주고 많은 가게들이 되게 많아요. 100만원 주고 많아. 그러면은 이제 그 아내가 남편한테 그러죠. 자기 아내가 아무리 자기네 가게에서 일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우리도 좀 일하는 최저시급만큼만 월급 받고 일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남편이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한번 말해볼게. 내가 한번 엄마한테 말을 해볼게. 이런 남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 편을 안 드는 게 아니야. 아내 편을 안 드는 게 아니야. 알았어, 내가 말을 해볼게 이러는데, 문제는 의사 전달이 전혀 되지가 않아요. 엄마한테 말했는데 엄마가 조금만 더 고생하면은 다 가게 니들이 가져갈 건데, 어차피 나중에 니네한테 가게 줄 건데, 지금은 니네가 좀 참고 일 배우는 수습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좀만 이해하고 노력해달래. 아, 엄마 말도 근데 틀린 말은 아니지. 야, 어차피 가게 우리 건데 엄마가 한 3년만 고생하고 가게 가져가라고 하는데, 야, 또 그렇잖아, 거기다 대고 최저 월급도 달라고 하기 좀 그렇잖아. 그러면 막 아니 오빠 우리 지금 형편에 그래도 100만원 받아가지고 지금 생활이 안되잖아. 오빠가 한 달에 월급이 오빠도 지금 아르바이트하고 나도 아르바이트해서 둘이서 200 버는데 200 벌어가지고 기저귀는 어떻게 아, 그런 집이 정말로 있습니다. 되게 약간 내가 우스갯소리 얘기했지만 실제로 근데 그 뻔한 스토리가 간간이 있어요. 제가 그런 쪽에서 상담 일을 했었기 때문에 비슷한 일들도 많긴 했는데, 의외로 또 이 프랜차이즈 컨설팅 하면서 이런 일들도 또 많이 있더라고. 아니 4주 후에 찾아오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 경우엔 나중에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3자 면담 자리를 우리가 마련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3자 면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3자 면담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많지는 않아. 그냥 일단 어머님하고 아드님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아무리 나중에 가게를 이제 승계를 하실 생각이 있으셔도, 또 이게 일을 할 때 가족 간에도 최저 임금이나 이런 좀 임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 네, 라면뮤님, 일 열심히 하시고, 일 열심히 하시고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또 얘기를 해주지. 그래도 이렇게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쪽에는 또 어머님의 말도 근데 저희는 이해가 갑니다. 이게 매장이 지금 실질적으로 한 달에 손익이 이래이래 해가지고 우리 여기 뭐야 작은 사장님, 작은 여사장님한테 급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려버리면은, 사실 어머니가 지금 매장을 운영하시기가 너무 힘든 건 사실이에요.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좀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 현실적으로 이렇게 지금 최저임금을 그렇게 줘버리면요, 어머님 매장이 지금 한 달에 수익이 이만큼 이만큼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작은 여사장님한테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드리면요, 이제 뭐 8,000원이라고 했을 때 하루에 10시간씩 하시니까 8만원씩, 한 달에 뭐 한 5일 쉬시니까 25일이니까 그러면 벌써 25 곱하기 8이면은 거의 200만원 가까이 나온다고 칩시다. 뭐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200만원 가까이 나오는데, 200만원을 드리면요, 어머니가 지금 한 달에 매장이 한 250만원 정도밖에 안 남으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머니가 그러면은 150만원도 못 가져가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해드려요. 그러면은 이제 또 작은 사장님이 한숨을 쉬어요. 한숨을 쉬면서 뒤로 잠깐 와달라고 합니다.
뒤로 잠깐 와달라고 해서 뒤로 잠깐 가면은 이제 솔직한 속마음을 얘기해요. 그 나중에 제가 이 매장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 어머님께서 이제 그 매장을 저하고 제 남편한테 물려주시기로 했거든요. 물려주시기로 했는데 그럼 이 매장은 가망이 없나요? 이러고 물어봐요. 아 정말 진지하게 물어봐요. 아, 이 매장은 가망이 없나요? 이 매장에 가망이 없냐고 물어봐요. 왜냐면 나중에 내가 물려받을 생각을 하고 지금 이 매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거만 믿고 하고 있는데 이 매장이 수익이 안 나오니까. 혹시 매주형이 그러면 한 달에 한 400씩 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이러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또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겠죠? 400만원을 벌기 위해서 매출이 얼만큼 올라가야 되고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면은 아니야 싸우진 않아요. 가망이 없다고 하면 싸우진 않고 이제 막 엄청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이 매장을 내가 고민을 막 합니다. 아 이 매장을 내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야 매출이 아 막 하고 고민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물어보는 레파토리가 있어요. 다음 레파토리가 뭐냐면 그러면 혹시 이 매장이 지금 시세가 얼마 정도 하죠? 물어봐요. 이제 매장의 시세를 물어봅니다. 거짓말같이 다 똑같아요. 한 명도 다르지가 않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매장 시세 물어보는 건 다 똑같아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다 매장 시세. 이거 팔면 얼마 정도 나오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시세를 얘기를 해주죠. 아 지금 요즘에 이거 얼마 이렇게 하는데 이러다 그러면은 아 그러면은 팔아도 사실 그렇게 큰 돈이 되지는 않네요. 에 그래도 파시는 것보다 정기적인 일로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는 얘기가 그래서 이 매장이 매출이 오르셔야 아무래도 수익도 좋아지시고 할 건데 그래서 그런데 제가 행사를 한번 기획을 해볼 테니까 이번에 이거 이렇게 지원해드려서 한번 행사할 테니까 행사 한번 하시죠 하면서 나는 이제 행사를 해서 매출 올리고 내 실적을 챙기고 아 그렇게 됩니다. 아니 영업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거의. 영업이라는 게 뭐 이렇지 뭐. 아 그렇게 영업하니까 실제로 그렇게 영업해요. 그렇게 영업할 수밖에 없어. 미드는 못 밀 것 같고 미드는 뺍시다. 되게 신기하죠? 그 프랜차이즈 생태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부분 근데 이런 느낌일 거야. 아마 대부분이 이런 느낌일 거야. 프랜차이즈가 이 아내를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 그럼요. 대부분 프랜차이즈를 가서 그냥 뭘 먹고 이런 정도로만 하지 실제 프랜차이즈에서 일하는 얘기를 듣기가 힘들지. 듣기가 힘든데 실제로 가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니네 여기서 뭐해? 야 이거 지어주면 나올 수 있지? 나올 수 있잖아 이렇게 지어주면 밀어가지고 나오잖아. 되게 재밌죠? 재밌는 얘기 많아요 그런 얘기. 프랜차이즈 업계가 좀 되게 재밌어요. 보고 있으면은 그 가족들 간의 그런 문제로도 많이 싸우고 그 다음에 건물주하고 싸우는 것도 정말 많아요. 진짜 건물주들이 진짜 나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진짜 나쁜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건물주가. 와 진짜 해도 너무한다 싶은 사람들 되게 많아요. 프랜차이즈 썰 들으면 진짜 재밌어요. 저도 프랜차이즈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솔직히 프랜차이즈 쪽 썰 풀면 재밌는 거 많은데 조금 조심하고 있는 게 있어요. 조심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나는 아직도 회사를 다니잖아. 회사를 다닌 입장이니까 말 조심해야 돼. 난 얼굴도 공개했잖아. 얼굴도 공개하고 방송하고 있는데 말 잘못하다 갑자기 회사에서 귀하는 당사와 함께 하실 수 없음을 안내드리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 연락을 받게 되면은 얼마나 부모님이 오해를 하시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왜 다행이에요? 왜 다행이야? 왜? 내가 회사를 못 다니게 되는데 왜 그게 다행이야? 왜? 징계 아니에요. 징계 다행이에요. 징계면 다행이에요. 예, 소송도 들어올 수 있고
이미지 타격에 각 이미지 타격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만만하게 볼 문제는 아니에요. 진짜 잘못하면 진짜 큰일 날 수 있어요. 계속 방송을 볼 수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야, 내가 방송을 계속 할 수 있을지 깜빡을 갈지 모르는 거야. 어? 내가 깜빡을 갈 수도 있어. 막 깜빡을 갈 수도 있다고. 깜빡하면 어떻게 할 거야. 2년 후에 보자고? 2년? 다음! 다음! 왔다! 영치금 넉넉하게 넣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아, 내가 영치금을 기대하고 그냥 가야 되는 겁니까? 하여튼 그 방송은 어디까지나 취미로 하고 있지만 사실 나도 본업으로 하고 싶어요. 가정을 굴러갈 수 있게 준비해놓는다고. 거참 퍽이나 고맙군요. 나도 방송을 본업으로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어. 좀 그 장기적으로 봐야죠. 빙글빙글 돌아라. 뭔 소리야 방금? 셀로문도 아니고. 에 맵이 협곡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2에요 2. 무려 시즌 2가 나왔습니다. 이야 대단하죠? 시즌 2야. 지금 보드하고 탑 밀고 있어요. 미드는 좀 열어놓자. 미드는 마지막에 밀자. 돌려깎기 합시다. 운영의 기본은 돌려깎기죠. 운영의 기본은 돌려깎기다. 일단 내가 돌려깎으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기본적인 운영은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왜 히오스는 없냐고요? 왜 히오스가 없냐고? 생각을 해봐. 그 게임을 하는 팬이 많아야 맵이 생기지. 게임을 하는 팬이 많아야 맵이 생기지. 씨, 아무도 히오스를 안 하는데. 아무도 히오스를 안 하는데 맵이 어떻게 생기냐고. 시공충은 운다고. 안 그래도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누가 저한테 누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 히오스 한 번만 해주면 안 되냐고. 약간 좀 히오스 하는 거 보고 싶다고 얘기하신 분이 계셨는데 언젠가 히오스를 할 수 있는 날이 올까? 히오스? 시공의 폭풍은 시공의 폭풍은 정말 최고야. 아, 최고인지 아닌지는 당신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했는데 판단 내용이 다 일치하였어요. 아시겠습니까? 잠깐만. 야 잠깐만. 나 뒤에 있는 자본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발사! 아니 타이탄을 보라고. 니 겨드랑이 사이에 이렇게 타이탄이 지금 포근하게 들어가 있는데 왜 타이탄을 안 때려? 야 타이탄을 보라고 임마! 잠깐만. 그만이요. 이제 니가 이겼습니다. 니가 이겼어요. 니가 이겼으니까 그만하지 않을래? 우리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 이 친구들 빨리 바텀으로 내려보내줍시다. 바텀. 이거 40% 업그레이드 되는 건가? 되겠지? 근데 아직도 히오스 하시는 분들 꽤 있던 아직도 히오스 하시는 분들 꽤 있던데. 진짜로? 꽤나 재밌게 즐기고 계신 분들 꽤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나무로 막힌 곳은 합의 어디죠? 아직도 히오스 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던데 그래도.
자, 전원 베테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와는 좀 스펙이 많이 달라졌죠. 부대이 같던 스나이퍼가 이제는 부대이가 아니게 됐죠. 여기 가운데 근데 이런 거 왜 있는 거야? 이거 네카시 뭐 어떻게 하려고 저기다 저렇게 넣은 거지? 미안해 솔직하지 못한 내가 지금 이 순간이 꿈이라면 다시 너에게로 다가가. 야, 갑자기 이 노래를 왜 부르는 거야? 어? 갑자기 그 노래를 왜 부른? 자이언트가 뛰어온다고? 나가 나 저 멀리서 빛나는. 왜 셀러문을 갑자기 부르는 걸까? 어렸을 때 봤던 셀러문이 너무 충격적이었어.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었어. 딴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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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 있잖아. 몰라? 옛날에 그러고 많이 놀았는데. 어? 노래 나오면은 혼자 신나가지고. 아, 원래 그 모른단 말이야, 이걸. 혼자 놀 때 이 정 이 끝판왕 중에 하나야. 노래 같은 거 나올 때. 부끄럽다. 잊어주세요. 잊어주세요. 못 들은 걸로, 못 본 걸로 해주세요. 기억을 잃어라, 이 자식들아. 빨리 기억을 잃어.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난 방금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가끔씩 내가 내 스스로를 오늘도 잠을 설쳤냐고요? 좀 피곤하긴 한데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상태가 그냥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커엽다니. 야, 그런 말 하지 마. 그 정말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야. 커엽다. 커엽다는 말이 나이 먹은 아저씨가 그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슬픈 얘기인지 아니? 인컴은 문제 안 되는데 이 맵은 그 일손 때문에 있습니다. 일손 때문에. 세일러본 복장을 보고 싶어요? 세일러문 복장을 보고 싶어? 클립 좀 부탁드린다고요. 아니야. 왜 그래? 셀러 머큐리를 부탁한다고요? 머큐리? 야, 내 머큐리를 더럽히지 마. 내 머큐리를 더럽히지 말라고. 비슷한 프레디 머큐리 정도는 해줄 수 있는데. 에? 이름은 비슷한데 어떻게 프레디 머큐리 정도는 안 될까요? 그건 좀 그래도 좀 할만 할 텐데. 와이셔츠 하나 입고 여기다 이거 해가지고 와가지고 세예 이러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나마 좀 가능한데. 가능한 걸로 우리 타입을 보지 않을래? 머큐리가 청순이었나요? 난 모르겠네. 머큐리가 나는 제일 야했어. 어렸을 때 내 마음에 머큐리가 제일 야했어. 왜 머큐리가 제일 야했냐면은 내가 다른 애들은 잘 기억이 안 나거든? 다른 애들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머큐리가 수영을 합니다. 수영을 하는 씬이 있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해. 수영을 하는 씬이 있는데 그 어렸던 내 마음에 머큐리가 그 수영을 하는 씬이 너무 야했어. 되게 그 셀러문 애들이 기럭지랑도 장난 아니잖아. 야, 그 기럭지를 가지고 수영장에서 그렇게 수영을 하는데 엄청 야할 수밖에 없지. 어린 마음에 초등학생한테 있어가지고 너무 자극적이었죠. 자극적이었어 정말. 이 초등학생들이 보기엔 좀 되게 자극적인 만화예요, 그 셀러문이란 만화가. 웨딩 피치도 되게 자극적입니다. 변신할 때 장난 아니야. 변신할 때 장난 아니야. 엄청 야해. 어린 마음에 보기엔 되게 야한 만화가 맞습니다. 야, 이거 집 부시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베테랑이니까 좀 죽이면서 그냥 합시다. 여기 있는 집만 안 부시면 되겠다. 여기 중앙 다 뛰죠? 중앙 뛰면 여기서 맞겠죠? 혹시 모르니까 손 타고 올라가고 있네, 이제. QTI 아니? QTI는 뭐야? QTI는 그거 아니야? 엉덩이가 엉덩이가 그냥 여자 그게 QTI 아니야?
어? 아, 나 잘 몰라. 노래 잘 모르지. 그냥 노래는 그냥 엉덩이가 이거밖에 몰라. 어, 부탁할게. 부탁할게. 상처 주지 않기를. 이 노래 아니야? 약간 삑사리 내 가지고 불러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난 싫어. 난 싫어. 허니웨이 뭐 이런 노래였던 것 같은데. 어. 맞아. 엉덩이가 작고 예쁜 나 같은 여자. 약간 트로트 같은 느낌 살짝 들어가지. 불렀던 노래로 기억하는데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을 제가 또 더럽혔군요. 정말 미안합니다. 어? 야 근데 그랬던 노래로 내가 기억을 해서 그래. 그랬던 노래로 내가 기억을 해. 맞잖아 그런 노래 아닌가. 아 웃긴다. 아 큐티한이 애니 오프닝곡을 아 그러니까 좀 불러서 불렀었다고? 아 그래요? 난 그것도 몰랐네. 일손이 또 너무 부족하죠? 일손? 집을 더 지을 수밖에 없다. 일손 때문에. 어 이거 나중에 많이 오는 거 아니야? 여기 길이 이렇게 생긴 거 보니까 앞에서 막으라고 지금 이렇게 저걸 해준 거 같기도. 이런 거 뒤통수 때린다 갑자기 훅 올 거 같기도. 많을 거 같기도. 가늠이 안 돼 이런 거. 그래도 한국인 제작자가 만든 맵이라서 더 조심해야 됩니다. 한국인이 만든 맵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돼요. 이 한국인 맵 제작 종특 중에 하나가 종특 중에 하나가 그 부조리 부조리라는 단어가 한국인들이 만드는 맵에 되게 많이 나오죠. 어 갑자기 담궈버리고. 어 조심해야 돼요. 한국인들이 만드는 맵들이 갑자기 담궈버리는 맵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만드는 맵은 처음부터는 애들은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일단 그냥 찍어내고 봅니다. 찍어내서 무식하게 물량을 밀고 오고. 그 다음에 그 약간 좀 미국 형들이 만드는 맵들은 뭔가 스토리를 담으려고 열심히 만든 것 같은데 보고 있으면은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죠? 그런 경우가 많고. 어, 이건 뭐 어 약간 좀 한국인 부조리 그런 게 있어 좀. 아 이게 불합리하게 갑자기 훅 들어오는 게 있단 말이야. 불합리하게 아 좀 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 드는 것도 있어. 어, 아 여기가 집을 부시고 넘어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막혀있는 거네 그냥. 중앙이 이제 슬슬 힘자랑하러 나가도 되겠죠? 힘자랑하러 나가자. 내가 이길 수 있어. 힘자랑하러 갑니다. 어디까지나 일반화를 하셔가지고 저 새끼 또 말하는 꼬라지 마라 저거 어? 저놈의 새끼 저거 어? 한국인이 한국인 비하한다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나는 단순히 좀 그런 맵들을 많이 경험해봤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절대로 어 모든 걸 단일화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미드 힘싸움하러 갑시다. 미드 힘싸움. 이제 상대 넥서스 부시러 가요. 넥서스. 생각보다 뒤에 준비도 많이 없어. 넥서스 부시러 갈 거고 어디 보자. 좀 특수 건물들을 좀 지어줘볼까? 돈이 들어오면. 에 타이탄만 올라가려고. 그리고 우리 이탄이 형도 좀 뽑아주자고 이제. 그래서 아까 잠깐 해주던 얘기지만 그 아르바이트생들 중에서 정말 골때린 애들 많아요. 정말 골때린 애들 많아요. 정말 충격에 빠질 만큼 골때린 애들이 정말 많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봤던 골때리는 아르바이트생들 중에서 베스트 10을 뽑아보라고 하면은 뭐 물론 순서는 상관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순서는 상관없이 생각나는 대로 황당한 아르바이트생 베스트 10 첫 번째 친구 출근을 했는데 출근한 지 10분쯤 됐을 때 점장님 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어? 그래 갔다 와. 화장실을 갔던 친구가 30분이 돼도 돌아오지 않죠. 혹시나 화장실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까봐 걱정이 돼서 화장실에 가본 나는
그곳에서 매미 허물을 볼 수 있습니다. 일하던 그 우리 알바복을 벗어놓고 도망을 갔어요. 화장실에 가면은 알바복만 있어요. 매미 허물 같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야 닌자야 닌자 없어졌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더 중요한 건 그 사물함에 가보면은 지꺼 옷이랑 신발이랑 다 있어요. 지꺼 옷이랑 신발이 다 있어.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거는 도대체 얘는 알바복을 벗어놓고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옷이랑 신발을 다 버려놓고 뭘 입고 집에 간 거야? 뭘 입고 집에 간지 모르겠는데 도망갔어요. 그리고 심지어 핸드폰 번호나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전화를 하면 전화를 절대 안 받아요. 전화를 절대 안 받으니까 이제 그 문자를 보냅니다. 땡땡땡 친구 땡땡땡 친구 그 옷이랑 신발 가져가세요. 옷이랑 신발 가져가세요. 제발 가져가세요. 이거 버리는 것도 일이에요. 버리는 것도 일이에요. 제발 가져가 주세요. 다시 가져가 주시기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져가신 모자 비싼 거니까 모자 꼭 갖다 주셔야 돼요. 모자 꼭 갖다 주세요. 그러면은 그 친구가 전화할 땐 절대 전화를 안 받던 친구가 문자로 답장이 옵니다. 택배로 보내주세요. 저도 모자 택배로 보내겠습니다. 택배로 보내주세요. 하고 집 주소를 보내줘요. 그러면 이 친구의 집으로 찾아가면 됩니다. 이 친구의 집으로 찾아가면 돼요. 친절하게 택배 보내주는 주소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 주소로 찾아가면은 그 친구를 만날 수 있어요. 이 되게 아이들이 아주 그 좀 하나는 생각하고 둘을 생각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택배 보내달라고 집 주소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 집으로 가면은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나는 일부러 그 친구들의 집을 찾아가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매장에서 일하면 힘들거든. 매장에서 일하면 힘드니까 이제 보고를 합니다. 위에다 보고를 해요. 이래이래해서 해당 직원이 좀 한 명 탈주를 했는데 이 직원이 탈주한 이유가 뭔지 앞으로의 매장 운영에 피드백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그만둔 학생의 그 집을 좀 찾아가서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없어진 유니폼도 좀 같이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위에다 보고를 하고 그 합법적으로 이제 근무 시간에 외출을 하죠. 외출을 하러 가서 좀 이제 뺏기도 치고 딴짓도 하고 딴짓도 하다가 이제 그 친구를 겨우겨우 만나러 가가지고 만나면은 그 친구가 나오자마자 웁니다. 울면서 죄송해요 너무 힘들어서 뭐 이래서 나왔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냥 얘기해주고 다음엔 이러지마. 그 너같은 애들이 한둘이 아니야. 옷 벗고 도망가는 애들이 한둘이 아닌데 제발 부탁이니까 내가 그 여자애들 발에서 냄새가 이렇게 많이 나는 줄 처음 알았어. 야 뭔 신발에서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나냐 여자애들이. 난 여자애들은 다 향기만 나는 줄 알았는데 장난 아니더라. 이건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아시죠? 웃자고 하는 얘기야. 냄새는 다 똑같이 사람이 다 나는 거예요. 여자라고 하면 냄새 안 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뭐 여러가지 일들이 있죠. 여러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가 있었다. 매미 허물려. 1번 2번 그 약간 우리는 뭐라고 불렸냐면은 일부러 맡아본 게 아니라 야, 냄새가 너무 많이 나. 들고 가는데 자꾸 어디서 그냥 퀴퀴한 냄새가 나.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몸에서 냄새 나나? 땀 냄새 나나? 나 어떡하지? 나 일할 때 땀 냄새 나나 본데? 아닌데 하고 이제 옆에 들고 있던 종이 가방을 오케이? 야, 그 취향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게 그 장난 아닙니다. 취향을 논하기 이전의 문제가 돼요. 취향으로 될 부분이 아니에요. 정말 지옥이에요, 지옥. 저 세상에서 온 그건 남자고 여자고의 문제가 아니야. 사람이라면 누구나 날 수 있는 냄새야, 그게. 사람이라면 누구나 날 수 있는 냄새인데 단지 그걸 내가 왜 맡아야 되는 상황이 온 건가? 그 상황이 되게 화가 나는 거지. 알겠어요? 하여튼 그런 친구가 있었다. 매미 허물려.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이제 우리가 어학녀라고 불렀어요. 어학녀. 이 어학 그 어학이 아니라 어항의 어항. 그 약간 속된 말로 끼부린다고 하죠. 끼부린 애들.
항상 말할 때 마치 남자 직원들한테 여기저기 다 가가지고 아 나 이거 하려는데 힘들어서 못하겠는데 좀 도와주면 안 돼?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뭐 땡땡하다 이거 하려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좀 도와주면 안 돼? 어항력 예 그 어항 속에 붙잡혀 있는 남자애들이 한둘이 아니죠. 아주 그냥 뭐 말만 하면 그냥 다 그냥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야 내가 할게 아니야 내가 할게 너 들어가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근데 유독 심한 애들이 있어. 유독 심한 애들이 있는데 내가 어떤 애까지 봤냐면 내가 깜짝 놀랐어. 그날은 내가 일이 있어가지고 쉬는 날인데 매장을 나왔거든요. 매장을 나왔는데 여자애는 뒤에 휴게실 가가지고 핸드폰 하다가 좀 자더라고. 핸드폰하고 자고 남자 혼자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간에 남자 세 명이랑 여자 두 명 해가지고 이렇게 다섯 명이서 일하는 시간인데 일하는 시간인데 여자애들 두 명은 없어. 여자애들 두 명은 없고 남자 셋이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 나 그거 뭐 진짜 깜짝 놀랐네. 야 남자애들을 아주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부러워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 어학녀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장난 아닙니다. 그 제가 갑자기 매장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또 목소리도 아 점장님 아 점장님 오늘 무슨 일이세요 이러면서 막 오는데 아 이 친구야 내가 지금 네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다 봤는데 네가 나를 반길 상황이 아닐텐데 지금 라는 눈빛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아 에헤헤 하면서 이제 그 아 제가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잠깐 뒤에 와서 좀 쉬고 있어가지고 애들이 좀 이렇게 배려해줬어요 이러면서 그래도 저 아픈데 안 쉬고 일하러 나왔어요 잘했죠 막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있는데 아 그런 애들 보면은 이게 아 좀 그 되게 그렇습니다. 이게 짜증내기도 좀 그런 게 사람이 웃는 얼굴에 침 뱉기 참 힘들다고 웃는 얼굴에 침 뱉기 진짜 힘들다고 정말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 분명 화는 나는데 아 이게 또 나만 나쁜 사람 되고 그 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게 왜 어항녀냐면요 이미 남자애들이 잡은 물고기야. 이 여자애를 뭐라고 하려고 하면은 남자애들이 먼저 와가지고 아 점장님 아니 제가 먼저 들어가서 쉬라고 했어요. 그 몸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먼저 들어가서 쉬라고 했어요. 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도 일하는 시간에는 그러면 안 되는데 차라리 점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에는 꼭 그 이런 일 없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는데 야 남자애가 먼저 그렇게 하면은 내가 뭐라고 하긴 진짜 그래. 여기서 내가 뭐라고 하면 내가 진짜 나쁜 놈이야. 여기서 뭐라고 하면 내가 진짜 쌍놈이야.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기가 참 그래요. 그런 식이야. 그래가지고 아 참 어렵단 말이야. 얘네 둘은 여기서 뭐하니? 보면은 참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학녀 이런 애들이 그 약간 좀 악질적인 부분이 있어. 악질적인 부분이 뭐냐 얘네가 또 여자애들이 일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그 직원으로 안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 이게 또 내 맘대로 그렇게 막 짜르고 안 짜르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어렵거든. 그럼요 진짜 장난 아닙니다. 별별 애들 다 있어요. 팔콘펀치 참는 정도면 다행이야. 진짜 팔콘펀치 참는 정도면 진짜 양반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짜증난 애들이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약간 이간질 마스터 있어요. 이간질 마스터. 아 장난 아니야. 그 거의 그 얘랑 같이 일할 때는 완전 베프거든. 근데 내일 얘랑 같이 일하는 날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장난 아니야. 이미 내 쌍욕으로 뒤덮여 있어.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어느 날 출근했더니 점장님이 여자애도 화장실 갈 때 뒤태 바라보는 변태가 되어 있고 막 이럽니다. 도대체 소문이 어디서 나온 거야? 이게 뭔 소리야 하고 찾아보면은 그 친구가 약간 얘기할 때 약간 점장님 우리 화장실 갈 때 맨날 뒤에서 몰래 우리 엉덩이 쳐다보고 있는 것 같지 않냐? 막 그런 느낌 있잖아. 약간 좀 있지도 않은 그런 소문을 내는 아이들. 그런 애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아, 이런 애들이 정말 또 악질적인 친구들 중에 한 명입니다. 보긴 했냐고요? 아니 당연히 볼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일하는 도중에 뭔 놈의 화장실을 몇 번을 가는 거야? 한 시간에 화장실을 네 번씩 가. 아니 뭐 방광이 방광이 지금 아니 한 시간에 화장실을 네 번씩 가는데 나 같으면 누가 안 보냐고. 쟨 도대체 뭐지? 왜 자꾸 가는 거지? 하고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본다고. 응? 아니 한 시간에 네 번씩 가는데 안 보겠냐고. 보는 게 정상이지. 그게 내 잘못이야? 한 시간에 네 번씩 가는데? 한 시간에 네 번씩 가는 애가 잘못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 예, 맞아요. 담배 피러 가는 거 맞아요. 그리고 담배 피러 갔다가 몸에 냄새 빠져야 되니까 좀 밖에서 바람도 쐬고 환풍기 앞에서 좀 이것도 하고 막 그런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여자애들도 담배 피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남자랑 다르게 여자애들은 좀 화장실 간다고 말하고 몰래 피러 가거나 그런 애들이 많아가지고 숨기고 피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예, 화장실 시간 따로 담배 피는 시간이 따로기 때문에 화장실을 진짜 자주 가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참 애매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상한 소문이 한번 그렇게 퍼진 적이 있었어요. 저 점장님은 여자 직원들이 화장실을 갈 때마다 자꾸 뒤를 본다.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얘기를 했죠. 야 내가 니들 뒷공무니를 보는 게 아니라 니들이 화장실을 하루에 내가 몇 번씩 가는지 일주일 동안 세봤어. 일주일 동안 세봤는데 내 생각엔 너희들이 지금 병원을 가봐야 될 것 같아. 아마 요실금 같은 게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매우 불안한 마음이 든다. 생각을 해봐라. 일주일 동안 내가 하루에 8시간씩 일하는데 하루 평균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20번이 넘는다. 20번이 넘는데 내가 그러면 너희들이 걱정이 돼가지고라도 디테일을 보지 않겠냐. 잘 생각을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애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있습니다. 아 당연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있겠지. 무슨 말을 하겠어. 무슨 할 말이 있겠다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네 진짜 걔네들을 보고 있으면 아 답답합니다. 화를 안 낼 수도 없고 화를 내면 또 정치질랑하고. 이런 애들한테 화내면은 나중에 또 그대로 화살이 돼서 돌아와요. 아 화내면 화살이 돼서 돌아와. 점장님이 우리 뒷공무원이 본다고 얘기했던 거 인정했어 이런다. 인정했대 본 거 맞대. 봤지. 너무 수상해서 봤는데 본 건 맞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 기가 차고 기가 차죠. 기가 차. 아 나 얘네들 때문에 기가 찬다. 기가 차 진짜. 아 뭐하냐 여기서. 아 여기서 뭐하냐. 아 잡으러 가주자. 하여튼 그 이간질 마스터들이 있습니다. 이간질 마스터. 뭐 이해는 하지만 이 한편으로 이해는 하지만 미쳐버리겠는 이간질 마스터 애들이 있어요. 같이 일할 때 정말 미치기 싶은 미치겠다 싶은 애들이 이간질 시킨 애들 이런 애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까지 얘기해줬지. 네 번째로 이제 좀 진짜 답답한 애들은 그 텃세 부리는 애들. 진짜 텃세 심하게 부리는 애들. 아 얘네들도 장난 아니야. 텃세 부리는 애들은 감당이 안 돼. 왜 감당이 안 되냐면은 나는 몰라. 거의 내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텃세 부리는 애들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같이 일하는 애들이 못 버티고 다 그만두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애들이 못 버티고 그만두니까 왜 그만두는지 이유를 알아보려고 막 찾아보고 뭐 하면은 알고 보면은 숨겨진 텃세나 이런 게 되게 많은 거예요. 남자애들은 그런 게 없는데 여자애들은 좀 텃세나 이런 게 되게 심한 애들이 많아가지고 아 한 번씩 보면은 장난 아니에요. 가관입니다. 가관. 그 텃세 피는 애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 왜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면은 그 이제 매장에서 음료 같은 걸 뽑잖아. 음료 같은 것도 뽑고 좀 그 해야 되는데 다른 데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이미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미 입증이 돼 있는 친구가 있어. 음료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근데 그 단지 자기가 이 아이보다 조금 일찍 이 회사에 들어와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아 너는
너는 아직 내가 그 신용을 못하겠으니까 너는 커피를 만들면 안 돼. 좀 더 경험이 쌓고 익숙해지면 그때 너한테 내가 음료를 시켜줄 수 있도록 할게. 근데 얘는 사실 우리 가게에서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따가지고 이제 우리 가게에서 음료를 만들면서 좀 음료 만드는 그런 고급진 스킬들도 회사에 좀 배우고 막 이러고 싶어가지고 온 애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왔는데 아니 무슨 그냥 자기보다 자기보다 그냥 매장에서 한 2년 빨리 와서 2년 일해봤다고 나는 바리스타 1급 자격증 뭐 2급 자격증 막 이런 것까지 따와가지고 다른 데서 심지어 다른 데서 음료 메인으로 한 2년 일하다 오냐. 근데 단지 얘가 자기보다 선배라는 이유로 선배라는 이유로 음료를 안 시켜줍니다. 얘는 음료를 배우려고 오냐. 답답하지. 음료를 배우려고 지금 여기로 일부러 알바를 골라서 왔는데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요. 아 자기는 음료를 배울 생각으로 여기에 고용돼서 왔고 그 다음에 반대로 또 음료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듣고 거기 이제 그 뭐 아르바이트 이런 데 고용해가지고 우리 쪽으로 보내준 업체가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로 왔는데 음료를 못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되면은 자기는 여기를 다닐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당연히 그 얘기를 들으면 틀린 말이 아니니까 이제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하죠. 그럼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실력이 있고 그런 걸 떠나서 매장마다 색깔이라는 게 있고 매장마다 그 전문적으로 이렇게 다루는 그런 우리 그 매장 스타일이 있는데 어떻게 처음 오는 애가 그런 걸 바로 할 수 있게 하냐. 이 매장의 고유적인 그 이제 그동안 해왔던 그 관례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관례가 무슨 의미가 있지? 그냥 바리스타 자격증 있고 잘 뽑으면 맛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 친구들은 아니에요. 관례를 지켜야 돼요. 관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근데 또 미치겠는 게 뭐냐면 봐봐. 그러면 새로 온 애는 불안해. 그러니까 새로 온 애는 불안해. 뭐가 불안하냐면은 이 친구가 일을 못할까봐 불안한 게 아니라 이 친구는 언제든지 일을 다 배우고 자기가 여기서 배울 만큼 배웠으면은 그만둘 거란 말이야. 그만둘 거야. 근데 내 입장에서는 조금 일하다가 그만두는 애보다는 사실 그래도 기존에 계속 일했던 애가 일을 해주는 게 훨씬 나아. 그래도 일을 하던 애가 일을 해야 돼. 얘가 있으면 그래도 일이 편하고 그날그날 그 굴러가는 매장의 생태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되게 좀 악질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얘를 자를 수도 없고 딜레마죠. 얘를 자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얘를 데리고 가자니 같이 일하는 신입들 들어올 때마다 다 얘 때문에 힘들다고 그만두고 그렇다고 신입들을 끌고 가자니 얘가 없으면은 당분간 힘들 매장을 생각하면은 또 그렇고 막 이래요. 하여튼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되게 웃긴 얘기지. 야, 그 조그만 매장에 새로운 애가 와서 하면 어떻겠어. 근데 또 이게 그 매장에 파벌 같은 게 있어요. 파벌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 음료에서만 일하는 그 친구의 문제가 아니라 또 홀에서 일하는 홀 메인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주방 안쪽에서 일하는 그 이제 우리 그 설거지나 이런 것 좀 뒤 아웃사이드에서 이렇게 또 백스테이지에서 좀 일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하면은 아 이게 또 그렇단 말이야. 애매해. 아 그렇다고 마냥 무시할 수도 없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민 되게 많이 해요 진짜로. 아 자를 수도 없고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 막상 얘를 자르고 그냥 진짜 얼마 안 해본 애들로 데리고 일을 하잖아요? 일을 그러면은 매장이 옛날같이 매끈하게 돌아가는 느낌은 없는데 그래도 뭔가 매장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살아난다? 되게 신기한 게 매장 분위기가 살아나. 매장 분위기가 살아나는데 이제 좀 당분간 힘들죠. 겁나 힘들죠. 정말 힘들죠. 죽을 것 같아. 걔가 있을 때는 내가 음료 쪽을 아예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이제 걔가 없으면 그때부터 내가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있어. 네 번째 친구가 이제 그런 파벌 만들고 좀 텃세 부린 애들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있습니다가 아니라 꽤 많습니다. 아니 꽤 많습니다가 아니라 항상 있습니다. 그 방금 전에 말했던 그 친구가 없어지면은 그 자리를 대신해서 다른 애가 또 옵니다. 항상 누군가 와. 그 자리에는 항상 누군가 있어. 파벌은 어떻게 해도 생겨. 그러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제일 좋은 거는 내가 파벌을 만드는 거야. 내가
내가 파벌을 만들어가지고 내 파벌 안에 모든 직원을 다 넣어버리면 되는 거야. 어 그냥 이 매장의 파벌은 나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We are the one. We are the one. 야 오늘 출근 애들 다 모여. 둥그렇게 어깨 동무해. 자 오늘도 간다. 오늘도 매출 1000 아자 아자 화이팅 이거 있잖아. 어깨 이렇게 가지고 아자 아자 화이팅 매출 1000 이런 거 있잖아. 어 예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어떻게 어떻게 안 되는데 자꾸 파벌이 만들어지는데. 하여튼 그런 친구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니 다섯 번째 10개가 있지만 10명 정도로 되게 답답한 친구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다 말해주기에는 지금 이번 판이 끝나가니까 마지막으로 조금 내가 불편한 친구 하나만 더 말해주고 끝내겠습니다. 정말 이 친구들은 좀 개인적으로 정말 너무 힘들어. 그 매장에 예 막이에요. 매장에 아빠나 남자친구가 항상 그 데리러 오는 애들 이런 애들 되게 꽤 많거든요. 근데 괜찮아. 데리러 오는 거 괜찮아. 데리러 오는 거 괜찮고 그런 애들 되게 괜찮아요. 왜냐면은 걱정되니까 데리러 온 거 아니야. 걱정되니까 데리러 온 거니까 괜찮은데 문제는 남자친구가 알바 출근할 때 같이 매장에 도착해가지고 어? 출근할 때 같이 매장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마감이 끝날 때까지 같이 있죠. 마감이 끝날 때까지 같이 있죠. 자리 한 구석을 차지해가지고 여기 있던 타이탄 왜 죽었냐? 여기 아래 눌러놨는데 못 왔네. 아이고 마개가 너무 약한데? 자이언트 어디 갔냐? 뭐 한 마리밖에 없네.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아 미치겠습니다. 같이 일을 하는데 이놈의 새끼가 자꾸 째려봐. 아 왜 이렇게 째려봐. 야 니 나 왜 이렇게 째려보는 거야. 난 니 여자친구한테 관심이 없어요. 나는 내가 유일하게 바라는 건 니 여자친구가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고 니 여자친구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니 여자친구가 누구보다 이 컨디션이 좋았으면 좋겠어. 나는 정말 그 누구보다 너의 여자친구의 안녕함과 강령함을 기도합니다.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제발. 너네 둘의 그리고 너와 네 여자친구와의 사랑이 오래오래 행복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너네 둘이 헤어지면은 여자애가 한 2주 동안은 멘탈이 나가가지고 일을 못해. 그래서 너희들의 사이와 관계가 항상 행복하고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어. 근데 아 그런 애들이 꼭 오해를 합니다. 남자애가 제가 일을 하고 있다가 화장실 가면은 조용히 따라와가지고 저기요 예 무슨 일이세요? 혹시 아까 무슨 얘기 하셨어요? 아까요? 아예 급여 얘기했어요. 급여 정말요? 예 다른 얘기 하신 거 아니에요? 아 정말로 급여 얘기했어요. 급여 얘기 무슨 얘기요? 니가 가서 직접 물어보세요. 니가 가서 직접 물어보세요 이 새끼야. 왜 나한테 물어봐 이 자식아.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엄청 의심합니다. 제 여자친구한테 무슨 얘기 하셨어요? 그러면은 급여 얘기 하신 거면은 앞에서 얘기하면 되지 왜 그 뒤에 가서 얘기했어요? 야 다른 애들이랑 얘랑 월급을 다르게 주는데 당연히 다른 데서 얘기해야지. 그럼 같이 일하는 애들이 일할 맛이 나겠냐? 어? 얘가 연장한 것 때문에 내가 돈을 더 줘야 되니까 따로 얘기했지. 죽어도 못 믿어요. 나중에는 멱살 잡고 주먹질하는 애까지 봤어. 아 징글징글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은 그 남자친구라는 애한테 맞아도 봤습니다. 아 때리더라고 오해하고.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여자친구 애가 그냥 나한테 점장님 하면서 이러고 와가지고 이렇게 딱 팔에 붙었는데 그걸 가지고 뭔 사이냐고 와가지고 이 개 하면서 빡 하고 때리더라고. 아 물론 얼굴은 안 때리더라고. 마지막 정신 있는지. You successfully defend your headquarters from the minions. Congratulations. 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리그 오브 레전드 2탄은 클리어가 됐습니다. 재밌었고 여유가 있는 만큼 여러분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도 해드리고 심심하지 않은 시간이었을 거야. 굿게임 GG.